네, 지난주 청주시 수해 피해로 상처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한화이글스가 입장 수입을 성금으로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해 복구를 위해 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도우며 수해 복구 봉사 활동으로 수재민들에게 가슴 따뜻한 힘을 실어준 한화 사회봉사단의 활동 만나보시죠. 그룹은 지난 25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오송읍 호계리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청주시에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22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호계리 역시 집중호우로 인해 병천천 둑이 무너져 작물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조금씩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충청 지역에 근무하는 그룹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한화사회봉사단 100여 명은 이날 하루 종일 농가를 찾아 피해를 입은 농작물 제거와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나와보니까 피해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한화봉사단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고생한 만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복구가 마무리되길 바라며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날 청주 시민을 응원하겠습니다.